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얼마 전 가수 성시경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,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있었는데요. 성시경 씨는 해당 누리꾼에게 많이 아픈 것 같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멈추시면 좋은데 멈추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멈추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, 제가. 변호사. 앞서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난번부터 성시경이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스토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성시경 씨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따라하거나 자신이 방문한 식당을 찾아 인증사진을 남긴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. 또 성시경 씨와는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자신을 고소하지 않은 건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성시경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변호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데요.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혼내주는 것보단 좋아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